자,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이 쉘에 접속했을 때, 쉘이 시작됐을 때 어떠한 특정한 명령어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 쉘의 스타트업 설정 또는 스타트업 스크립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. 뭐 이름이 어떤 것이건 간에 여러분이 그 접속했을 때, 예, 뭐, 그 쉘에서 어떤 특정한 명령어가 실행되기를 여러분이 바랄 수도 있단 말이죠. 예,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쉘이 실행됐을 때 여러분이 실행됐으면 하는 어떤 명령어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alias 알리어스는 변명이래요. 예, 별명이란 뜻인데요. 자, 알리어스라고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L이라고 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 ls-al 이라고 해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L이라고 입력하면 이 L의 L은 보시는 것처럼 ls-l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alias라고 하는 요것은 ls-al이라는 명령에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. alias 우리가 cd...을 많이 쓰거든요. 그런 경우에 뭐 alias라고 하고 ...은 cd 땡땡 있다 라고 해주시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점점을 누르면 그것은 cd 띄우고 땡땡 즉 부모로 가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알리어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자, 이 사이트의 이 주소 예, 주소가 이렇습니다. 자,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뭐 여러가지 재미있는 alias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가 있을까요? 예를 들면 clear. 자, clear는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화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는 겁니다. 만약에 clear를 여러분이 C를 눌렀을 때 되게 하고 싶다. 그러면 alias 그리고 C는 clear 이러면 이제 C를 누르면 이제 깔끔하게 바뀌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명령들 쉘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이 접속했을 때 쉘을 열었을 때 또는 터미널을 열었을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시키면 이런 명령들을 실행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오겠어요? 예,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C라고 누르면 이렇게 화면 리프레시 되고 땡땡이라고 누르면 부모 디렉토리로 가는 이런 편리한 기능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쉘이 bash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죠? 이렇게 했을 때 bash라고 뜨죠. 보통 기본 쉘이 bash이기 때문에 예, 대부분은 bash일 겁니다. 여러분이 쉘이 다른 걸 쓰고 있다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번 얘기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자, 어떻게 하면 되냐면 bash는 사용자가 bash를 처음 실행했을 때 어떤 특정한 이름의 파일을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실행하고 맥락에 따라서 실행하는 파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우리 수업은 초급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파일을 수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어떤 파일이냐면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로 가시고 이홈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이 .bashrc라고 하는 그 파일을 만드시면 이 여러분이 그 쉘에 접속했을 때, 쉘이 실행될 때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bashrc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.
그리고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.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bash라고 하는 이 쉘의 문법에 따라서 작성된 코드입니다. 그럼 여기에다가 정말로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cho라고 하고 hi bash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합니다. Ctrl 알파벳 X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. Yes, Y 누르시고 엔터키를 누르면 저장이 되죠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bash에 접속을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빠져나가고 그리고 접속을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저는 c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con이라고 하는 요거는 제가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요것도 역시 별명입니다. 여러분은 con이라고 한다고 접속되지 않습니다. 자, 접속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i-bash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우리가 bash를 실행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bash라고 명령을 입력하면 bash가 또 실행이 됩니다.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hi-bash가 실행이 됩니다. bash를 실행했으면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exit를 하면 그전 상태로 나옵니다. 자,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살짝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 뭐 혼란스러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뭐 그 외에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. 이런 프롬프트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거의 형태를 바꿔주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어떤 특정 명령을 실행했을 때 그 명령이 어디에 있는가를 순서대로 찾는 거 그때 어떤 뭘 하나요? 패스라고 하는 값을 참고하잖아요. 자, 이 패스의 값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되는 그 스타트업 스크립트 즉 우리 수업에서는 bash-rc라고 하는 저 스크립트 안에다가 저런 것과 관련된 코드를 이런 내용을 바꿔주는 그런 코드를 위치시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쉘이 시작된 이후에는 그것이 실행이 되면서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. 뭐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뭐 이번 시간에는 하진 않겠습니다.